빌보드에 한번 순위를 1위 아니더라도 빌보드에 진입하면 정말 네, 행복하지 않을까 네,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트와이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함과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멤버들이 항상 앨범에 참여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도 저랑 이제 다현 언니 그리고 끝인가요? 아 정현 언니 이렇게 곡의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. 블룸이라는 곡을 또 작사를 했는데요. 블룸이 피어나다라는 뜻이어서 꽃에 비유를 하면서 언젠간 예쁘게 피어나서 네 주목받을 거다 뭐 이런 뜻으로 작사를 했습니다.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좀 배워가면서 너무 혼자 하지 말고 주변 사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투어도 많이 돌고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원스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의 노래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앨범을 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그 7월에 이제 닛상에서 하기로 돼가지고 정말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. 또 그 남은 이제 스타디움 공연 또 이제 해외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네 저희 트와이스의 우정을 그린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.